지난 2월 말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FA50 경전투기 18기 구매 계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했습니다. 계약의 총 규모는 9억 2천만 달러, 1조 2천억 원 정도로 전투기 구매 단일 계약으로는 적지 않은 액수였는데요. 당시 중국도 이 수주전에 참여하며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자신들을 선택할 거라던 자국내 분석이 빗나가자 이에 대한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이 수주전에서 승리한 이유와 이와 맞물려 한국의 군사 전략에 대한 분석까지 내놓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왜 한국의 전투기를 택했을까?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방산 수출이 호조인 이유는 무엇인가? 말레이시아 공군의 장비는 매우 평범하다. 고성능 전투기는 거의 없고 시급히 교체가 필요한 노후화된 전투기들이 대다수이다. 그래서 다수의 기종들이 경쟁에 참가했는데 이번 수주전에서 승리한 FA50 이외에도 인도의 LCA와 4.5세대 초기형에 속하는 그리펜, 체코의 L39NG 고등운영기, 러시아의 YAK-130, 이탈리아의 M346이 참가했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JF-17도 참가했는데 많은 국내 언론들이 근거의 정확도를 따지지 않고 그저 클릭수만을 위해 말레이시아가 JF-17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들을 냈다. 사실 JF-17과 스웨덴의 그리펜만이 진짜 전투기였고 인도의 LCA는 신뢰성이 낮았으며 나머지는 고등운영기를 개량한 다목적 전투기였다. 그래서 중국의 국내 언론들은 말레이시아가 JF-17을 택하는 것을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봤지만 이는 기술과 가성비에만 초점을 맞춘 시각이었다. 말레이시아가 FA-50을 선택한 이후 관련 기사들의 반응을 읽어보면 매우 흥미로운데 한쪽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한국이 장사를 잘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J10과 J17의 수출 이력이 없다는 것을 그냥 웃어넘기는 사람들은 그것이 시사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 사실 성능만 따지면 FA-50과 J17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FA-50은 우리의 L15와 유사한 고등운영기를 개조한 다목적 경전투기이다. 고등운영기를 개조한 전투기는 본질적으로 그 성능이 제한적인 반면 우리의 JF-17은 양웨이 박사에 의해 태어난 진정한 4세대 전투기로 쉽게 말해 소형 F-16이라고 할 수 있다. JF-17 블록 1과 블록 2는 가성비에 초점을 맞춘 초기형 전투기였지만 블록 3부터는 위상 배열 레이더가 업그레이드 되었다. 또한 수출형 PL-10과 PL-15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게 되었으니 종합적인 성능으로 봐서 FA-50이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번 수주전 결과를 중국 무기의 성능 문제라든지 중국 무기의 패배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모든 무기 수주전에서는 정치적 논리가 섞여 있으며 이번 수주전의 핵심은 미국 패권의 논관이다. 우선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관계는 비교적 좋은 편이지만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마찬가지이다. 지정학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다른 지역의 국가들보다 무기를 구매할 때 타국을 더욱 인식한다. 막말로 그들의 서쪽에는 강대국으로 평가되는 인도가 있고 그들의 북쪽에는 괴물빵이라고 불리는 동아시아의 중국, 한국, 일본, 심지어 싱가포르가 있다. 게다가 남쪽에는 큰 골칫거리인 호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진정한 배후인 미국이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도 간간이 군함을 몰고 와서 이 지역에서의 옛 영광을 회상하곤 한다. 이 때문에 동남아 국가들은 무기를 구매할 때 종종 주저하게 되고 심지어 좋은 선택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예가 인도네시아의 수호이 35 도입 시도가 미국에 의해 강제로 좌절된 것이다. 게다가 앞선 기사들에서도 자주 언급했었지만 작은 나라들은 무기를 구매할 구매처들을 좁힐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구매처들을 한정적으로 두면 가장 큰 단점이 구매처들을 크게 바꿨을 경우 첨단 무기를 구매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중진국들은 무기 구매처들을 다양화하려는 시도가 관측된다. 여러 국가, 특히 비교적 깨끗한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자신들의 무기 구매처들을 늘리는 것이다. 현재 말레이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종종 해당 지역에 나타나는 미국 함대와 우리 함대 힘이 틀림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의 전투기 중 하나를 택한다는 것은 말레이시아가 균형을 잡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막말로 바람이 불면 풀은 싫든 좋든 흔들리는 법이다. 이런 상황이므로 말레이시아는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전체적인 성능도 검증되었으며 최근 방산 수출국으로 떠오르는 한국의 전투기를 구매하는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이번 말레이시아의 FA-50 전투기 구매는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 사실 한국 방산 수출의 세계적인 성장세도 근본 원인을 짚어보면 정치적인 이유이다. 한국 무기가 잘 수출되는 표면적인 이유로는 높은 가성비, 온갖 수입 부품을 조립하여 제작한 무기들의 낮은 가격, 특히 훗날의 방산 수출을 위해 선물도 안겨주는 것이다. 이렇듯 근래 한국 방산 수출이 비교적 잘 되는 것은 특수한 이유가 있으므로 단순히 한국 전투기의 성능 때문으로 볼 수가 없다. 라며 애써 자기 위안을 삼으며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의 또 다른 글에서는 한국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접근 이란이라는 발언을 두고 유사시 한국이 UAE에 군대를 파병할지에 관심을 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군사력을 언급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제목부터 한국이 보유한 65만 명의 군대와
2600대의 전차는 러시아일지라도 가벼이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과거 일본이 군국주의와 아시아를 지배하려던 행보 때문에 일본과의 동맹에 반대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최근 행보는 이미 일본과 배를 탔다. 일본이 평화헌법에 묶여 공격 전력을 키우기 어려운 반면 한국은 역사적 약점이 없기에 공군의 공격 전력을 키우는 데 문제가 없다. 한국 해군의 전력 또한 아시아에서 매우 강력한 축에 속한다. 한국 해군은 12척의 미사일 구축함과 1척의 강습 상륙함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 내에서도 꽤 강력한 편에 속하고 장비 면에서 최소한 이란 해군은 물론 러시아 해군보다도 훨씬 강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국군의 전력으로 인해 한국의 야심은 커지고 있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발전에 발맞춰 한국 정부는 이러한 한국군의 전력을 믿고 강경한 외교 노선을 취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한국의 잠재적인 군사력은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게 된다. 한국의 군사력이 가진 무서움은 무엇인가? 이란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번 한국이 군사적 팽창을 시작하면 한국과 일본의 연합은 아시아를 쉽게 볼 수 없고 기타 아시아 국가들 역시 이를 야생 늑대의 송곳니처럼 두렵게 여길 것이다. 첫째, 한국은 동원 가능한 예비군과 독자적으로 무기 및 군수 장비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의 예비군은 총 400만 명에 달하고 한국은 개전 3일 안에 이를 소집하여 동원할 계획을 수립해놨다. 영토 방위를 위한 전력을 위해 경화기나 대포를 보유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한국이 미국, 일본과 손잡고 대외 팽창에 나선다면 문제가 된다. 한국이 이란 또는 러시아와 충돌이 일어난다면 한국의 군수업체들은 자국 예비군들이 사용할 대구경포, 전차, 전투기들을 생산하고 한국 정부는 신속히 예비군들을 긴급 총동원해서 정규군을 대신하여 국토 방위에 나설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한국의 동원 체계는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그것과 매우 비슷하다. 당시 일본은 총 17개의 사단을 보유했지만 전쟁이 발발하자 기존 군대와 함께 예비군들이 모여 100여 개 이상의 사단을 조직해서 전선에 투입되었는데 그 예로 106사단은 6사단에서 퇴역한 예비군들로 조직되었다. 이렇듯 일본은 소수의 현역과 다수의 예비군이라는 독특한 군사 체계를 보유하고 있었다. 중국을 침략하고 태평양 전쟁을 통해 아태 지역의 국가들을 침략하면서 일본군은 168개의 사단을 보유했다.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군의 체계는 2차 대전 당시의 일제와 유사하게 구성될 것이다. 더욱 소름끼치는 것은 2차 대전 당시 일제가 동원한 168개의 사단이 그들의 모든 전력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일선 기갑사단들은 전차가 있었지만 예비군 동원사단에게는 전차가 없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산업 역량이 비교적 부족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군수 역량은 당시에 일본을 훨씬 뛰어넘어 오늘날의 일본도 상회하는 듯 보인다. 현재 한국은 수백 대의 전차를 폴란드에 수출할 정도이니 전시의 예비군들을 위해 수천 대의 전차들을 문제없이 생산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해 공군력도 러시아의 극동군과 이란군의 그것보다 강하다. 한번 충돌이 발발하면 한국은 일본의 지원을 등에 업고 해 공군으로 극동에 위치한 러시아의 군사적 목표물들을 타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군의 역동적 발전은 경계할 필요가 있고 한국이 일본과 손잡고 팽창주의적인 행보를 취한다면 역사의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한국 밀덕들은 팽창주의는 중국의 자기소개다. 내로남불 오진다. 한국이 무슨 팽창주의. 자신들 침략에 정당성 부여하려는 거다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을 높이 보면서도 팽창주의 운운하는 것은 지극히 중국적 시야가 담긴 모양새입니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이상 취현TV였습니다.